오랫동안 갈고 닦아온 실력을 선보일 기회가 왔다. 한국에 나훈아가 있다면 달라스에는 권장수가 있다. 기호 6번 권창수. 네, 기호 6번. 네, 권장수님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소개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랫동안 갈고 닦아온 실력, 음악하신 지 오래되셨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주로 교회에서 그 가스펠 싱어로 그렇게 하다가 학교 다닐 때 그 서울에서 그 노래자랑 상금 타먹으러 상금 노래자랑 상금 헌터. 네. 노래자랑 상금 헌터. 네. 죄송합니다. 동화 방송 때부터. 아, 네. 아 동화 방송 때부터. 네. MBC 뭐 1관왕, 2관왕, 3관왕 그런 그렇게 했지 뭐 실질적으로 프로로 가수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리고 교회 가스펠 싱어로서 이제 저기 여기 왔고 미국에 왔고 또 그 활동한 그 연역으로 어떻게 목사님이 이 나라에서 영주권을 또 1년 만에 주셨고 그래 그런 은혜 속에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도중에 가수 하정일 그분도 만났고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한경식 후배님도 만났고 그러세요. 네. 우리 또 이게 동네 노래장에다 보니까 또 같이 또 아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고 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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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면은 가스펠 가수로도 활동하셨고 하셨는데 이번 트로신 트로트 대회에 나오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저는 이제 그 신문에 나고 라디오에게 나오기 전에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고 사실 이 라디오 방송도 차에 가서 730 딱 틀어서 이 방송이 한국말로 나오고부터는 아예 거기 맞춰놓고 듣지 미국 방송은 들을 일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어떤 단체의 그 간부분이 뭐 이번에 주최한 단체 같습니다. 민주평통. 네. 아니 건집사님 그 이거 이번에 노래 자랑을 하는데 상금이 1등이 2,000불인데 상금 언더 나가서 상금 타먹으시기 바랍니다. 상금 타먹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 옛날에 눈물 젖은 도망간 캐캐묵은 것보다는 요즘에 한국에서 유튜브 뜨고 있는 거기에서 좀 히트한 많이 불러지는 노래를 좀 부르십시오 하길래 저는 사실 유튜브를 볼 줄 모릅니다. 그런데 집에 그 티보 그 방송국 옛날 네, MTV 네, 거기 네. 보면 유튜브 칸이 한 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기 시작했죠. 봤더니 어느 노부부 60대인가 그 60대 노부부 이야기 네. 네. 옛날에는 저는 모르는데 김목경이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을 불렀고 죽은 김광석이가 불러서 죽었고 그다음에 그 노래를 안 부르는 가수가 없더라고요. 나훈아도 불렀고 서유석 씨 불렀고 뭐 젊은 애들은 이명웅이는 말할 것도 그래서 그 노래를 배워가지고 이제 치면서 집에 있는 피아노로 이거 사실 이번에 여기 보내는 게 어려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낼 줄을 몰라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피아노 위에다가 그냥 제 핸드폰은 쌍팔년식 뚜껑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딸내미 핸드폰을 하나 피아노 다 위에다 올려놓고 그래서 피아노 치면서 육성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네. 보냈는데 방송국하고 연락하는 도중에 이제 너무 많이 문 작가님인가 어떤 분이시 너무 많이 어느 60대 글을 하셨다 그래서 아 그러면은 제가 다른 노래 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아 지금 빨리 부르세요. 오늘 빨리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그래서 한국에는 어머니도 보고 싶고 그래서 어머님에 대한 노래 바로 그 박경웅 씨 작곡하신
나훈아의 그 머나먼 고향을 작곡한 그 박정웅 씨의 작곡한 모정의 세월. 모정의 세월. 선택해가지고 네. 불렀습니다. 네. 불렀는데 참 신청을 했는데 MR에 왔는데 CD 메이저인데 C와 D의 중간 피아노로 쳐보니까 중간 음이에요. 그래서 중간 음이면은 굉장히 반키인데 뭐 어떠랴 그렇지만은 아주 느린 곡은 반키 낮아도 높아도 상관없는데 이 곡은 아주 그냥 내지르는 곡이기 때문에 슬픔을 가지고 있다가 어머니에 대한 걸 아 하는 그런 곡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음원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밖에 여기서 못 찾나 싶어서 그 어딥니까요? 저 한국문화원 거기에 가서 음원을 만들었습니다. 어제 직접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 여기 전화를 해서 네. 이렇게 음원이 있는데 가져가도 됩니까 했더니 아이고 빨리 가져오십시오 가지고 가져와서 이걸 이제 제가 하게 된 겁니다. 네. 자, 모정의 세월 이렇게 또 네. 준비하셨는데 제가 뭐 노래를 듣기 전에 뭐 이제 시간이 벌써 이제 뭐 좀 타이트하게 가긴 했는데 특별히 이렇게 또 노래를 부르면은 좋아 기뻐하실 분이 뭐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사연을. 네. 그 짤막하기만 좀 아내가 그 정말 기가 막힌 그 병이 걸려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있는데 그 어느 노부부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게 전부 대세니까 그걸로 하다가 제일 끝에 가사를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겠는데 여보 우리 잘 삽시다 하고 갑시다로 불러서 했는데 마침 이렇게 곡을 바꾸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아내가 이 방송 지금 듣고 있겠지만 제일 좋아하겠죠. 네. 아내가 가장 지금 좀 힘들어하고 있는 아내가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 네. 자, 우리 노래를 한번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6번 권장수님이 부르시는 모정의 세월 청해서 들어보죠. 통지서 딸 긴긴 밤이 짧기만 한 것은 근심으로 지새우는 어머니 마음 머리 잔주 늘어만 가시는데 한없이 이어질 모정의 세월 가지마는 나무에 바람이 가슴엔 물결만 녹네 짧기만 한 것은 언제나 분주한 어머니 마음 청소로 기른 자식 모두들 가버려도 근심으로 얼룩지는 모정의 세월
바람이 일듯 가슴에 물결만 넘네. 어떻게 상금 헌터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아, 네. 와. 상금 따먹으러 오셨는데 가능하실까요? 야, 네, 야, 이거 상금. 어, 네. 진호 씨 배워야겠어요. 아, 우리 황경숙 심사위원님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아니 목소리가 저기 조금씩 갈라지시는 것 같아. 왜 전에는 안 그러셨던 것 같은데? 감기 걸렸습니다. 아, 그렇죠. 응. 감기가 코로나인 줄 알고 아~ 가서 검진을 했습니다. 아, 마이크를, 아 그랬어요. 마이크를 조금만 더 네, 했더니 네, 아~ 감기라고. 아, 아 감기 걸린 와중에도 아니 근데 그거는 완벽했어요. 상금 네. 반사해서 그러신지 네. 그 부분은 완벽했습니다. 아~ 자, 과연 상금 기호 6번 네. 권장수님이 다 먹으실 수 있으실지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또 투표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호 6번 권장수님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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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